리더직함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민 씨도 나는 신지한테 리더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가스라이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정산을 비롯한 리더 업무는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아, 바지 리드구만. 김종민 씨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리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알았다고. 근데 업무는 본인이 다 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것도 이제 김종민 씨가 20년이나 저랑 같이 활동을 하고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김종민 씨한테 리더를 준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코요테의 애정을 좀 그렇지, 갖고 그렇지. 하라고 이제 리더의 자리를 준 거였고 리더의 자리를 가지면 조금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올까 싶었지만 기대 이해해요. 변호사님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기대 런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 아주 그냥 비비 런덕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배울 필요 없다. 여기 가서 해 하고 있으면 그런 걸까요? 그런 거예요. 아, 저는 김종민 씨를 변호하러 왔죠. 아, 그렇죠. 아, 예. 아, 예. 자꾸 동화가 되네요. 예. 예. 마지막으로 김종민이 실제로 똑똑하다면 그동안 그가 당해온 수많은 사기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제가 사기도 당했어. 많이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주류 사기인데요. 네. 요 안에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술 안에? 네, 술 안에. 누에고치였어. 아, 누에고치. 네. 누에고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다. 약술처럼 팔 수도 있다, 네. 뭐 그랬대요. 아. 네. 컨테이너로 이제 들어온다, 이게 네. 정해져 있다. 네. 딱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것만 이제 넣으면 이제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는 형하고 같이 넣었죠.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연락이 안 되고 미국으로 이제 가셨다고. 의류한다고 해서 돈 투자했는데 도박으로 하시고 도박으로 다 찍으시고. 예. 아, 그분이? 예. 위조 같은 거 이제 해서 위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위조 같은 거 뭐? 계약을 제대로 해봐봐. 그러니까 이제 뭐 위조 같은 거 이제 있잖아요, 그거 막. 상담 대신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뒤집어지네. 출연료를 받으려면 이제 요즘에는 거의 출연자와 계약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연료를 원래 출연료보다 적게 써서 보여준 다음에 남은 차익은 이제 그 사람이 갖는. 위조 같은 거 이제 해서 위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기도. 아, 이게 완전 허구 머저리네. 그저 형이 영화 들어가거든. 영화요? 투자해야지 이번에. 투자하라고요? 어디로? 네, 이렇게 일단 어디로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야, 무슨 영화야? 이런 거 다 물어보네. 이놈 진짜 좋은 놈이네. 네, 이렇게 김종민 씨는 절대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네. 그렇지. 이제 변호를 잘해주네. 네, 제 변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제 야, 저랑 다니면서는 20년 버틴 거 진짜 영화다. 야, 진짜 영화다.